1일과 2일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 조정에 나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이야기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11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요. 지금 현재는 75BP 인상이 조금 확실시 된 분위기고 증시에도 이미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기자님, 이제는 좀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시장이 다시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처음에 제기됐던 것이 이제 월스트저널에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보도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자는 이제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보도하고 이 기자가 보도한 대로 약간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연준이 약간 이제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 기자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그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번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2월의 인상폭은 작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된 건 한데 속도 조절을 아마 공식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사실 나오고 있죠. 연준 내에서도 이제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이런 전망에 좀 힘을 싣고 있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정책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서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나 제약적이어야 되는지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좀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전략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때까지 충분히 올렸으니까 그 정책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지금 내비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유로존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도 물가가 잡히진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인상이 되는 것이냐 좀 보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월스트저널의 네. 전망처럼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려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네. 이게 물가가 잡혀야지 명분도 있고 물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더니 물가가 잡힌다, 네. 효과가 있다. 이제는 좀 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지금 사실 물가가 잡히는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가 있다고 사실 이 속도 조절 때문에 지금 증시 글로벌 증시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네.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 이제 키움증권의 분석을 좀 보면은 그 지금 주택 지표들은 사실 이제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 이게 시장의 네. 의도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좀 워낙 이제 인플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하우징이니까 이 부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경제 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반등했고 사실 고용 지표도 지금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좀 오히려 좀 과열을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분석을 하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위축을 통한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주택 쪽 빼고는 사실 아직까지는 지표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연준의 속도 조절이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서 에너지나 주식 등 또 위험 자산의 가격이 또 오르세를 보일 경우 또 내년 초에 다시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긴축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국채 시장 중심으로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에는 또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요.
그 11월 FOMC에서 굳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내세울 필요가 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연준의 그 정책이 그 신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름에 사실 이제 증시가 좀 반등했었던 것이 이제 약간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제 연준 정책이 좀 피보팅 되는 것이다.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좀 시장에 잘못 주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또 괜히 또 이게 그 속도 조절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경우에는 이 물가 잡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키움증권 말씀드렸는데 유진증권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특히 연말에는 그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런 네. 소비 시즌이 이제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미 연준이 사실 점도표, 9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중간값을 4.25에 4.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다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이제 12월에는 사실 이제 뭐 베이비 스텝이나 아니면 빅 스텝 정도가 네.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점도표로 숫자로 얘기한 건데 그걸 괜히 파월 의장의 입으로 사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약간 경계감, 그래도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준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지면 우리는 좀 우리 증시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합니까? 네, 이제 현금 비중 좀 높여야 된다. 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이제 경계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 경계감이 좀 작용된 건데요. 이제 증권사의 전망을 보면 FOMC 이후에 이제 코스피 밴드가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좀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11월 코스피 상단, 이번 달 코스피 상단을 2,4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네. 예, 신한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증권 이렇게 제시를 했고, 하단은 2,100선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2,300을 좀 넘어서 하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신증권 증권의 분석을 보면은 11월에 이제 이번 달 FOMC에서 자이언트 75BP를 올리고 나서 12월에 조금 이제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2,300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돌파했지만 계속 이게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작용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2,400선을 이제 상단으로 왜 막아놨냐? 사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속도 조절 나서면은 굉장히 호재밖에 없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속도 조절 자체는 이제 증시는 호재인데 그 고금리 고물가로 지금 사실 그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좀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잘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2,400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FN 가이드의 분석을 보면은 그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합계 추정치가 206조 네.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 219조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잘 되는 뭐 이미 삼성전자도 사실 3분기 어닝 쇼크를 보인 네.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금 비중 높이고 아니면 낙폭 과대주 정도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그리고 실적이 조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